뻥 뚫려 있는 전망, 앞쪽에 산이 보입니다. 집안에서 사계절 변화를 다 감상하실 수 있고요. 층고가 너무 높습니다. 층고 높은 집 원하시는 분들 쓰리룸에 2억대로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내 집 장만 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목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2억대로 쓰리룸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나와봤고요. 심지어 무입주금으로도 입주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주차공간도 이렇게 1층 필로티 주차공간으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다 주차공간이어서 세대당 한 대씩 가능하고요. 우선 내부로 들어가면 층고도 엄청 높고 막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위치 또한 성남에서 자차로 10분 안쪽으로 걸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교통편도 좋고요. 앞쪽에 인프라와 교통편까지도 잘 되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빨리 와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쪽으로 올라가서 내부 영상 확인해 보실게요. 전실 공간부터 보실게요. 왼쪽으로 보시면 대형 사이즈의 신발장 3칸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 수납 공간 너무 넉넉하고요. 아래쪽에 띠움식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편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거울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실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고요. 바닥은 타일 시공되어 있는데 이 앞쪽에 보면 턱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나 흙 더 딸려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신경 써서 인테리어 해놨고요. 중문 한번 보실게요. 화이트 프레임에 삼연동 슬라이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널찍하게 거실이 보입니다. 거실 너무 환하고 앞쪽에 막힘도 전혀 없고요. 층고가 진짜 높습니다. 층고 높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집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3성으로 옵션 들어가 있고요. 실링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은 전반적으로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 길이 좀 보실게요. 아트월 길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TV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이쪽 아트월 쪽으로 쇼파를 배치하고 싶다 하시면 대형 사이즈의 쇼파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입니다. 앞쪽에 보실게요. 샤시창 시원하게 잘 빠져 있고요. 앞쪽에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네, 산 보이시죠? 산하고 하늘 너무 이쁘죠? 풍경 진짜 이쁩니다. 막힘 없기 때문에 제 마음도 좀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고요. 집 안에서 사계절 내내 계절 변화 바로바로 감상할 수 있는 뷰입니다. 이런 뻥 뚫린 뷰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집이고요. 네,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으로 가기 전에 왼쪽 편으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 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 3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위아래 상압장 돼 있어서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장식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이쁘게 인테리어 하시면 훨씬 더 화사하게 공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주방은 D자 형태의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길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폭도 넓기 때문에 4인용에서 5인용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의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깊게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그냥 창문이 있어요. 환기창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창이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진짜 뻥 뚫려 있는 느낌이고요. 환기창이 이 옆으로도 따로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창을 열어놓으면은 환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인덕션 3구짜리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식기세척기 삼성 제품으로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부장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너무 좋고요.
이 옆쪽으로 보시면 광파 오블렌즈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그 밑에 쪽으로 밥솥 놓는 자리도 따로 있고요. 왼쪽 보시면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을 한번 열고 나가볼게요. 네,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은 너무 넓은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도 크게 낮아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면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 저 안쪽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밑에 쪽으로 보면 여기도 수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우물형으로 좀 파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도를 쓰신다고 하셔도 물이 이 위쪽 타일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섬세하게 인테리어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애벌빨래 하신다거나 아니시면 물 쓰는 거 하셔도 전혀 옆쪽으로 다 젖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구조 너무 마음에 들죠. 좋습니다. 다용도실 너무 넓게 되어 있고요. 이 위 옆으로 문이 있는데 여기는 또 이따 방으로 연결되는 문이기 때문에 저기는 조금 이따가 안내해 드릴게요. 다시 주방으로 들어와서 거실 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방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쪽이 메인 안방입니다. 메인 안방도 창 크게 낮아 있고요. 앞쪽으로 전혀 막힘 없고요. 산이 보이기 때문에 풍경 너무 좋습니다. 위에 쪽에 보실게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침대랑 화장대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 넉넉합니다. 방 사이즈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부부 욕실 있습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보실게요. 부부 욕실도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 잘 들어가 있고요. 욕실 사이즈도 좋기 때문에 샤워하실 때 불편감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쪽에 대형 수납장도 있고요. 부부 욕실도 사이즈 좋게 잘 나왔네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바로 건너편에 있고요.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좋습니다. 자녀분들 있으시면 자녀분들 방으로 주시기에도 좋고요. 아니시면 신혼부부가 거주하신다 하시면 이 방 서재나 아니시면 취미방으로 사용하시기에 넉넉한 사이즈이고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자녀분들 방으로 주시기에도 넉넉한 사이즈고요. 옷방으로 사용하기에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하고 같이 있는 방이고요. 아까 전에 그 다용도실에서 보셨던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이 문 열고 들어가면 네, 주방에서 안내해드렸던 다용도실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고요. 다시 이쪽 문을 열고 나가면 주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안내심 해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너무 좋죠. 안쪽으로 이제 샤워 부스 따로 있습니다. 유리 파티션으로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세면대, 양변기 잘 들어가져 있고요. 젠다이 선반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수납 공간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타일이 이제 샤워 공간이 조금 밑에 쪽으로 층이 낮아 있어요. 네, 턱이 있기 때문에 안쪽은 습식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바깥쪽은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내부 안내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층고가 우선 엄청 높고요. 앞쪽에 막힘 없고 이렇게 푸르르게 산이 보이는 집입니다.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달려왔고요. 3룸 2억대로 만나보고 싶으신 분 이제 빨리 와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으로 전화 주시면 편안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